뭐 준비해오라고 연락 받으신 거 없어요? 어? 날짜만. 그래요? 근데 여기 오늘 왜 오라는 거야? 아침부터? 그러니까 여기 구민회관이잖아요. 올라오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언덕.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공기 완전 좋잖아. 공기 너무 좋지 않았어? 장난 이제. 일단 왜 시작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서구청 구정연구발전 동아리의 하나로서 희망복지톡톡이라는 동아리예요. 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브라든가 홈페이지에 게시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데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노가리 까면서 딱 이렇게 알려주려면 컨셉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얼굴 안 나갑니다. 나올 것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 뽑았겠지. 뭐 나올 것 같았으면 얼굴 되는 나만 나왔겠지.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름도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그럼 뭐라고 불러? 주둥이들이니까 내가 주둥이 1호. 내가 1호. 그럼 나 2호. 여기는 3호. 복지 업무 몇 년 하셨어요? 나 이제 올해 20년 되세요. 20년 되시죠? 20년 차. 몇 년 하셨어요? 저 13년? 13년. 네. 제가 이제 10년 좀 넘었습니다. 1호와 2호는 공무원입니다. 강서구청에서 복지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 사모님은 진짜 복지 현장에서 계시는 대상자분들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일을 진짜 앞에서 최전선에서 하시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컨텐츠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강서 구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려고 복지 정보에 대한 것들도 송출을 하고 있죠. 그 영상을 한번 봐보면서 우리가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 분야에서 2개, 그리고 장애인 분야에서 2개가 나왔고 했잖아요. 내가 또 어르신 알지 좀. 내가 전 별명이 국민 며느리였거든. 아버님 집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아, 못 받겠다. 이거 모르나? 아, 이거, MZ들은 모르나? 이거 못 받아주겠다. 이거 못 받아주겠다. 그럼 세탁기도 놔드릴까?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사실 되게 단편적인 것밖에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야. 가려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알려주는. 그 정도 능력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 나름 경력 다 합치면 40년 넘잖아요. 진짜 그게 부끄러워질까 봐요. 공부해야지. 공부합시다. 아이 강서 TV의 네. 복지 영상 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지. 아버님한테 보일러 놔드릴 거야. 알았어, 그래. 클로즈 멘트는 우리 사모님이 하는 걸로. 목소리 좋으니까. 자, 할게요. 자, 지금까지 복지정보 입방아 프로젝트 주둥이들 1호, 2호, 3호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 안녕. 고생하셨습니다.